3번이요. 지금 14페이지 3번.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,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뭔 소리인지.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. 그죠? 어? 그럼 얘는 뭐야? 원래 이렇게 큰 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C랑 B를 집어 넣어서 물이 넘쳤다는 거 아니야? 어? 그 얘기잖아요. 이해했어요? 그걸 이해하면 된 거야. 그래서 A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흘러 넘쳐서 A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2분의 4, 15, 파이다. 그 뜻은 뭐냐면, 일단은 A의 부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밑면은 A 제곱 파이라고 할 수 있고, 높이가 A니까, 제일 큰 통의 부피는 A 3승 파이라고 할 수 있다. 근데 여기서, B, C를 집어넣었어. B, C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더니만, 여기서 빼기. B의 3승 파이 마이너스 B의 C의 3승 파이를 했더니, 남은 물이 뭐야? 2분의 45 파이다.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다. 그죠? 그 다음에 얘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. 원이 있고,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므로, 얘가 B고, 얘가 C니까요. A는 B 플러스 C다. 이렇게 식이 또 하나 나오네. 그죠? 그리고 또, 블록 BC 아래쪽에 있는